동경에서 한 분이 제외 국민 투표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에 책임위원 도장이 찍혀서 투표관리관을 불러가 항의를 했더만은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국민의힘 참관인들이 더 그렇게 투표관리관이 왜 개인 도장이 찍혀 있지 않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 더 방방 뜨면서 그냥 그 투표인을 나무라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보고를 한 것이 어디 좀 떠 있더구먼요.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또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으로 사용해달라 너무나 정당한 요구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진압이 당하고 또 선관위도 또 그거를 거부절하고 이게 참 나라가 이게 완전히 참 내가 볼 때는 나라가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. 이게 정말 이 정부 들어오면서 이게 법이라고 정해져 있는 그 틀을 이게 완전히 부숴버렸죠. 모든 거를 그냥 다 무시하고 진행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. 법은 법대로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6개월 안에 처리해야 대한 선거 뭐 재검표 문제도 그것도 아니 그냥 6개월 안에 하라고 했으면은 그냥 그게 강행 규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훈시 규정이라고 해서 판결도 안 내리고 있고 그냥 뭐 사건이 일어나도 자기네들은 아무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워낙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요.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, 그냥. 네. 예.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뭐 범죄가 일어나면 뭐 수사를 하겠느냐 얘네가 아니 당연히 안 하겠지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. 예. 참 그 조재현 씨도 보면은 뭐 본인은 이제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김만배 씨가 그 50억 빌라를 선물인지 뇌물인지 뭐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50억짜리 선물 주는 사람이 뭐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? 뭐 아버지나 어머니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그분도 뭐 그렇게 재검표 과정에서 뭐 열성적으로 그냥 재검표 증거를 그냥 인멸하고 축소하고 사진 촬영을 불허하고 나이가 1956년생이니까 참 딸이 3명이고 또 다 딸들은 조기 유학을 보냈더구먼요.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뭐 딸 사랑하는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? 그 사람들 나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. 자식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지 참 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.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아니 증거물들이 이렇게 뻔히 나와 있고 오늘 이제 사실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처가댁 식구들이 이제 많이 왔어요.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집들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저도 이제 뭐 처가댁 분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처가댁 분들한테 제가 뭐 부정선거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사실 정치적인 문제고 그래서 한 열 몇 분이 방역법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계시는데 뭐 딱히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. 근데 이제 대선판이다 보니까 알아서 이 정치 얘기가 막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 한 절반 분들은 얘네 또 부정선거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친척분들, 처가댁 식구분들이 그냥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. 지금 아, 저도 놀랐어요. 오늘 아니 다 알고 계시네라는 저희 뭐 장인어른도 알고 계시고 뭐 어머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대법관이라든가 이런 정치인 몇 사람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이게 세상이 뭔가 이 부정선거만 나오면 소수의 정치인들은 정말 뭔가 발작을 한다거나 기겁을 한다거나 경기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해결이 안 되면은 한번 개인적으로 이제 아직 젊으시고 이제 신혼이시고 하시니까 한번 그 로케이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아. 네, 뭐 공식인 장소에서 더 깊숙한 이야기는 제가 드리기는 힘들지만 저는 젊은 날부터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. 그러니까 체제가 변할 때 한 개인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그 이제 역사적으로 그 어떤 인물이 뭐 나치가 침공할 때 뭐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런 걸 굉장히 젊은 날부터 관심 있게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한국 사회가 이제 자익과의 투쟁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?
그래서 그 어떤 민족보다도 이렇게 빼앗은 그런 전쟁도 치렀고, 뭐, 4.3 사건, 뭐, 여순 반란 사건, 그 다음에 무슨 뭐, 위조 집회 사건, 국회 불확지 사건, 너무 많지 않습니까, 그죠?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실체라든지, 그들이 그 어떤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, 이렇게 참 경각심이 없고, 이제 그거에 가장, 이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결국은 투표를 훔치는 단계까지 갔고, 그 투표를 훔치는 것이 한 번이 아니고, 뭐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난데도 불구하고, 야당 정치인들도 침묵을 하고 이런 걸 보면은, 이 사회가 스스로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, 그런 생각을 자주 하죠. 이 문제 자체가 사실 이런 좌익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뭐 좌파 집권을 한 5년이나 10년을 한번 겪어보면 사실 사람들이 아, 이 정부 밑에서는 더 생활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. 깨달아서 결국에는 다시 우파 정권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 좌익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자기네들이 통치를 하면 어차피 세금이 올라가고 국민들은 힘들기 때문에 다시 자기를 뽑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전에는 정권을 한번 뺏겨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픈 순간들이 있다 보니까 참 방법을 찾은 게 이런 방법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생각이 이제 듭니다. 문제는 그 지금 윤석민 선대위의 그 선대 본부장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 권영세라는 분인데 1959년생이고 서울법대를 나왔고 뭐 판사 출신이 검사 출신이 어떻게 법조계 출신입니다. 이번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저 선관위에 요구했던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결국은 권영세 씨가 뭉갠 거 아닙니까, 그지? 그리고 저는 뭐볼 때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예상컨대는 뭐 선대위의 총괄 대책본부장이 그거를 이제 진압을 시켰겠죠. 근데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마지막까지 단일화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.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실렸더라고요. 제가 그걸 보면서 당장 떠오른 것이 야, 권영세, 권영세 보라고. 단일화 이슈보다도 1억 배 중요한 것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는 거야. 선거 공정성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알아? 투표관리관이 개인도장 찍는 거야, 이 친구야. 투표관리관이 개인도장 찍는 게뭔줄 알아? 투표지의 진본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절차지. 투표지의 진본 절차를 확인한 절차가 없으면 그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몇 장을 찍은지 누가 알아? 1959년생 서울법대 출신들이 그 모양이니까 국민들이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렇게 수백억 정도의 그런 그 소위 정당 보조금이 지불이 되는데 선거를 공정하는 문제를 생업에 뛰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될 정도니 이게 나라가 아닌 거죠. 진짜 권영세라는 인간은 1959년생 김기현이 1959년생 두 사람이 다 서울법대를 나왔죠.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 사건에 서울법대 출신들 관여가 안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? 물론 똑똑하니까 요직을 차지하겠지만 당신 자식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냐 이야기죠. 정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진짜 정신이 없는 게 59년생이면 손자 손녀가 있을 나이거든요. 그 손자 손녀 얼굴을 보게 되면 뭘 생각하냐 당신들은. 짐승이 아니고서는 그 손자, 손녀 얼굴을 보면 뭘 생각해야 되냐. 그 애들 앞날을 생각해야 돼. 오늘 이어령 씨가 돌아갔지 않습니까? 그냥 잠시 살다가 하늘에 별이 되는데 또 거기는 또저문 대통령이 쫓아가서 조문 갔다 오면 선거철이니 그렇게 했겠죠, 뭐. 그거 보고 좀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. 잠시 살다 가는데 악행을 영원히 덮을 수가 없잖아요. 악행을 어떻게 영원히 덮습니까? 그 사이 나라야 뭐 완전히 망가지겠지만. 사실 뭐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 이런 사안을 참좀 놀랍기도 합니다. 몇 사람이 덮으려고 하면 이게 덮여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좀 그걸 놀랍기도 덮을 수 합니다. 있냐 이야기예요. 어떻게 지금 조재현이 당하는 거 보라고요. 에?
정말 나는 이 영상을 역사적 기록을 남긴다는 사명감을 갖고 하는데 이번 조예연 사건 터졌을 때도 그냥 구글에 조예연 검색해 보니까 억수로 많이 나와 있던 제가 찍은 영상이 예. 그 순간순간 찍어냈던 것이 사실을 전한 것들이 어떻게 당신들 덮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. 덮을 수가 없는 거죠. 자, 그러면은